자, 오늘은 오시를 밀어치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놓고 정면으로 가는 건 우리가 개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족구를 밀어내고 내공이 어떠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럼 뭐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저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 조준을 하고 회전을 한번 넣어볼게요. 회전을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더라. 자, 왼쪽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 자, 연습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포인트 정해놓고 같은 위치를 시키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1시 방향에 조준을 하고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왼쪽으로 가더라. 근데 얼만큼의 두께와 얼만큼의 속도, 얼만큼의 회전을 줬더니 얼만큼 가더라. 아, 당구 진짜 더럽게 힘들죠? 어쩔 수 없어요. 당구는 골프보다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자, 내가 정한 두께와 회전을 줬더니 얼만큼 가더라는 것을 파악을 해놔야 어떠한 상황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밀어치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더라. 아시겠죠? 배두리와 함께한다? 이런 것도 그냥 쌉 가능. 보셨죠? 배두리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예,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도 기선제압을 위해서 그냥 치지 않죠. 보셨죠? 이게 바로 배두리 스타일. 상대방의 길을 죽여버리는 스타일. 당구는 또 이제 멋이 한 90% 되거든요. 승률도 중요하지만 이 당구는 멋입니다. 멋. 이런 것도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절대 평범하지 않게. 아, 아씨, 평범했다.